한자로는 과목 치면은 한자로는 견견 무반이라. 견은 돌려보낼 수 없음을 밝히다 말이오. 견성은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밝히다. 견성은 언제 돌려보낼 수 없어요. 해가 떠서 밝으면 밝은 것은 태양에다 돌려보낼 수 있죠. 거기에 환원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갑이란 사람한테 돈을 빌렸으면 갑이란 사람한테 돈을 돌려주면 그건 갑이란 사람한테 주는 것이 돌려주는 거죠. 그러나 견성은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밝힙니다. 옛날은 개관수에서는 팔환변견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여덟 번 돌려보낸 것이 나오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팔환변견 뭐예요? 여덟 번 뭐 돌려보내기는 뭐 돌려보내요. 이렇게 개관수에서는 팔환변견이라고 팔환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의미는 비슷해도 벌써 목적이 설정한 목표가 초점이 벌써 틀리잖아요. 팔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밝혀야 정확하지 여덟 번 돌려보내가지고 견성을 밝히다는 것은 무의미하죠. 옛날은 팔환변경이라고 나옵니다. 이 문장이 이제 밑에 보면 나와요. 아나니 부처님께서 자비로 구원하여 자비로 구원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아나는 그릇된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설법을 해서 잘 보살펴서 그 그릇된 생각을 버리도록 하는 거죠. 깊이 가르침을 받잡고 그야말로 속속들이 마음속 깊이 사무치게 부처님이 참 일러주셨죠. 그리고는 이제 눈물을 흘려서 손을 합장하고 눈물을 흘리고 차수했다는 말은 차수란 말은 합장이 바로 차수입니다. 차수를 하고 손을 깎이 끼고 부처님께 사르었다. 아나니 지금 세 번 웁니다. 세 차례 세 번째 우는 거요. 그 전에 부처님한테 처음 와가지고 구원받아서 울었고 또 그 다음에 7차징심 지나서 또 한 번 울었죠. 여기 이제 세 번째 우는 게 나옵니다. 연기를 참 잘하죠. 이럴 때쯤 되면은 울음이 터져 나와요. 감격에서.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되 제가 비록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법문하시는 묘한 소리를 듣고 묘한 음성 설법을 듣고 말이죠. 묘명한 마음이 원래 원만하고 또 상주하는 그런 침지를 깨달았어. 상주 원래 원만하여 원만하고 해도 되고 상주함인 침지임을 깨달았으나 침지에 상주한다 해도 되고 그런 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묘명 적상 침성을 물었죠. 묘하고 밝고 고요하고 항상한 거. 그 말을 이제 네 번째까지 견성은 유실함이 없다는 그 말까지 듣고서 말이죠. 본래의 묘하고 밝은 그 마음자리는 원래가 원만해서 마음 땅에 항상 그대로 상주하고 있는 그러한 도리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말이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감싸고 있어요. 마음자리는 허공보다 더 커요. 원동 태어하야 무흠 무혈아. 신신명에 나오죠. 원. 원불교가 이원자 딴 거죠. 원동 태어하야 무흠 무혈아. 마음자리가 그렇다고 그랬죠.
마음자리는 원만하기가 허공계와 같아서 우주를 싸고 있는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흠자 부족함도 없고 남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마음자리는 위대한 거요. 그게 원만한 거죠. 만이란 말은 만법에 두루 만법이 우주만법이 마음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우주만법이 모두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이라고 합니다. 둥글다 아닌 것이 찰만자 만족하단 말이죠. 주변의 뜻이죠. 두루했다는 뜻입니다. 만자는 주변 만법에 두루했다는 말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멸이죠. 주는 바로 부동이고 그래서 부동 불멸 그 전에 저우에서 견성은 움직이지 아니한 것을 밝혔죠. 만은 주변 만법이고 적어보지요. 만법에 우주만법에 투루했다는 뜻이고 원이란 말은 포괄 허공이고 허공을 다 싸고 있고 허공보다 더한 거지. 또 상주라고 나오지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이고 그 전에 견성은 멸하지 않는다고 파사이광장에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는 부동 그 전에 부처님이 만화는 좌에다도 광명을 날리고 우편에다도 광명 날려가지고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마음대로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밝힌 거기에서 나왔죠. 그런 의미를 통해서 그러한 설법을 듣고 알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만화니 의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 그래도 본래의 마음자리는 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말이에요. 제가 부처님 설법을 듣더라도 이게 설법을 듣는 이 청각으로 분별심으로 설법을 듣게 되고 또한 부처님 얼굴을 보더라도 하나의 의식 분별로 부처님 얼굴을 보게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듣거나 부처님의 얼굴을 보거나 하는 그 마음이 본래의 청정한 진여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문제 아니오? 그렇지요. 부처님은 설법을 듣고서 그런가 그런 정도만 알았을 뿐이지 정말 그 본래의 주인공, 본래 면목 그 자리를 확연하게 안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나가지고 그래서 답답해서 우는 거요. 귀신이 통곡할 노릇이죠. 예? 슬피 우는 것은 우리도 그 심정, 안한존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부처님께서 현재 설법하는 소리를 깨닫는 것도 현재 연심으로서 하며 제가 현전에 부르 설법하는 음성을 깨닫는 것도 이 연심으로 처망하는 바인지라 하는 것은 그건 정맥소 해석대로 한 건데 해석도 나는 정맥소보다 다른 해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완소나 여기서는 개완소나 다른 소로 보는 것이 나은데 문어신님은 여기도 그냥 전맥소대로 번역을 한 거요. 정력소는 윤소 처망이라고 갖다 띄워버렸죠. 지금 똑같이 문어신님 번역같이 윤소 처망도 다른 소는 윤소 처망도 해가지고 진실로 처망하는 바도 도획 차심이나 다만 한갓 이 마음을 얻으나 말이죠. 감히 그 마음을 보는 신지가 된다고 알아서 인증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감히 보는 신지가 된다고 인증할 수 없다. 번역에는 지금 한갓 이 마음을 이 마음이라 해놓고 묘명심이라고 했죠. 어사오나 감히 보는 신지라고 인증하지 못하오니. 정력소와 나는 여기는 정력소가 별로 타당하지 않다. 내가 정력소를 굉장히 숭배하고 제일 좋아하는 소가 정력소지만 간간이 가서 조금씩 못마땅한 점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하 5불 현살 법음도 여러 적어놓고 봐야 되겠네요. 가다 띄어버리고 윤소 처망도 도획 자심이나 지금 정맥소대로 가면은 윤소 처망도가 아니라 윤소 처망 이라라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 번역이 정력소인데 이건 정력소 토라요. 이하 오불 현설 법음도 체언이 연심으로 준소 처망이라 도획 차심이나 밑에 거는 또 같고 이건 자심을 묘명심으로 말했죠. 이런 식으로 가면 개반소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도역 자심이 개반소로 보면 자심이라는 심자가 묘명심이 아니죠. 이건 연심으로 본 거죠.
이 자심을 연심으로.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번역도 다르고 말을 만드는 것도 달라야 되죠. 복잡하네. 별것도 아닌데. 개관소식이나 다른 소에서 해석한 것은 앞에 걸로 되어 있어요. 경명수만 이렇게 윤소첨만이라 띄어버리고. 왜 그렇게 보냐면 밑에 보면은 또 조응이 나와요. 밑에 말이. 조응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말하죠. 만약에 정력소대로 가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이 마음을 어사오나 이 마음을 어사오나 하면 연심으로서 처망을 하는데 이 마음을 어사오나 묘명심을 얻는다니까 말이 조금 안 맞잖아요. 그게 조금 문제고 밑에 저 주요 문장하고 연관이 안 돼. 조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맥소는 이 마음만은 순수 이성으로 보고 여기 연심은 나쁜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 이제 다른 개환소나 다른 소의 해석대로 본다면 여기 연심이나 차심이나 모두 다 망심이죠. 연심이나 또는 여기서 말한 차심이나 이게 전부 다 망심이라 허망한 마음자요. 여기는 이것만 허망한 마음이고 정력서대로 보면은 연심은 분별심이니까 이것은 망심이 되고 여기 차심은 요명심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심이지 진심 참마음 이게 달라요. 자세한 것은 밑에 것까지 보고 나서 한번 봅시다. 원컨댄 부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저 답답한 심정을 제가 모르고 있는 그것을 불쌍하게 보셔서 원음을 선시하사 원만한 소리 원만한 소리는 부처님의 아주 그 미묘한 설법이죠. 원음 이름 들어 나오죠.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범음도 나오고 해조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죠. 또는 원음도 있고 아니 원음을 또 원심으로 하네. 마음심자에 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범음성이라고 할 때는 부처님의 설법 소리가 청정하고 가슴에 사무치게 맑은 소리라고 해서 범음이라 하고 원음이라고 할 때는 부처님의 이 설법 속에는 원만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그래서 원만하게 다 갖추었다는 그런 원만한 소리라고 원음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의 말로 하나의 음성으로 설법을 해도 이름은 하나의 음성으로 해도 중생이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다 여러 가지로 제각기 달리 이해를 하고 달리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원음과 이름이 비슷해요. 기신론 개동소에서는 원효대사가 그 차이점을 거기에 대해서 밝힌 거 있죠. 여러 사람의 그 해석이 같이 해석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걸로 해석하기도 하고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원음과 이름은 결국에 원음이 바로 이름과 똑같아요. 원음이기 때문에 모든 그 부처님의
음성 속에는 여러 가지를 다 갖췄다. 부처님 분상에서는 이입니다만 듣는 사람의 청중의 듣는 이해는 차별이 있으니까 그건 이름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들라지 몰라도 부처님의 분상에서는 설법 소리가 하나라고 해서 이름이라고 하지요. 원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불가사의한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여러 곳에 여러 종류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더라도 다 본래의 소리와 동일하게 듣게 되고, 두 번째는 대근기나 상근기나 중근기나 하근기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견해에 따라서 이익을 얻게 되고, 세 번째는 인연이 있는 중생이면 먼 곳에 있든지 가까운 곳에 있든지 다 옥전에서 설법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원어머 세 가지 불가사의한 게 있어요. 원음을 베풀어 주셔서 저의 의근을 뽑아주어서 의심 뿌리를 뽑아가지고 무상도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위없는 최상의 도에 제가 도에 오르게끔 도에 들어가게끔 해주시오. 돌아간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까지가 안한존자의 요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안한에게 말씀을 하셨다. 너희들이 오히려 연심으로서 법을 들으니, 연심이라서 분별심이라 반연하는 마음, 가령 육진경계를 반연해서 시각, 청각, 후각, 그런 안식, 이식, 피식, 설식, 신식, 의식 따위로 법을 듣는 게 다 연심이죠. 반연의 마음, 그런 연심을 가지고서 법을 들으니, 부처님의 음성에 따라서 들으니까 그게 연심이죠. 연심으로서 법을 들으니 이 법도 또한 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듣는 사람이 분별심으로 어떤 인연, 육진의 반연으로 법을 들이면 그 법문 자체도 반연이 된단 말이에요. 뱀이 뿔을 마시면 독소가 되듯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법이 좋게 받아지기도 하고 나쁘게 받아지기도 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 법성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법성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성은 진리죠. 진리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벌써 경전을 볼 때는 뭘로 봅니까? 경을 볼 때는 색진으로, 색진에 따라서 지묵이다. 지묵이 색진이죠. 색진. 또 부처님의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듣고 설법을 들으면 그건 성진이죠. 그러면 이건 법상은 들는지 몰라도 법상은 되겠네요. 법성을 얻지는 못한다. 법성은 진리거든. 진리는 분별심을 떠나야 되는데 이건 연심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연심이 바로 분별심이라고 그랬죠. 분별심. 분별심 가지고 들으면은 색진에 끌리든지 성진에 끌리든지 그러면 법상은 얻을지 몰라도 법성은 얻지를 못한다. 법성은 연심이 아니고 진심이죠. 여기는 분별을 떠나야 돼요. 분별을 떠나야 법성을 아는 거예요. 분별심이 붙어가지고는 법성은 모르고 법진만 알죠. 가령은 색진, 성진, 향진 모두 그런 법상으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벌써 종이와 먹과 음성에 끌려가면
벌써 그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그런 글이 있죠. 아유 일권경하니 나에게는 하나의 책이 경책이 있는데 불인 지묵생이라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경책을 펼쳐봐도 하나의 글자도 없는데 항상 큰 광명을 놓는다는 거. 그건 진짜 마음광명, 마음깽이죠. 그 전에 한번 유식론 할때 적어 쓰는데. 적어달라고 얼마든지 적어드리죠. 그건 뭐 아까워서 못할 건 뭐 있어요. 이건 법성이면 법성을 말한 거지 색진이나 그런 걸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유 일권경하니 풀인 지묵성이라. 전개 일자호대 청법할 때 청법하는 개송이 이건 나옵니다. 옛날 성문이 보면 법사에게 법문을 청할 때 이런 걸 이렇게 외우면서 나중에 청합니다. 나에게 한 권 경이 있으니 그 경은 어떤 경이고 종이도 아니고 먹도 아니고 그런 경이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형상을 초월한 그런 참 진짜 대방광 불화엄 경이구만요. 그게 바로 대방광 불화엄 경이고 순응엄 경이고 본각경이고 그래요. 그걸 모르니까 종이로 글씨로 써가지고 그걸 알려주지요. 그 경은 무슨 경이라고 하지요? 반야가 여러 가지 반야가 있죠. 여기서는 칠상반야 말한 거죠. 반야가 칠상반야. 우리 지금 경보는 것은 문자반야예요. 지금 칠상반야, 관조반야, 세 가지 반야도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관조반야, 문자반야. 우리 지금 경책을 펼치면은 문자가 있는 이것은 문자반야죠. 여기서는 칠상반야를 지금 말한 거죠. 그 중간에서 칠상과 문자를 꿰뚫어서 잘 아는 그 지적 능력이 지혜의 그 본성이 바로 관조반야다. 관조가 들어서 칠상도 알 수 있고 문자도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는 것은 문자반야인데 여기는 칠상반야이기 때문에 펼쳐봐도 하나의 글자가 없으되 그러나 항상 큰 광명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법성을 말한 거죠. 그렇게 알면은 그 경을 안다면 설법도 그렇게 들을 줄 안다면 법성을 얻지만은 너희들은 인연의 마음으로 반연의 마음으로 법을 들으니 그 법도 분별심에 떨어져 가지고 분별 그냥 법지는 될지언정 법성은 얻지 못한다 그 말이오. 그게 아까 말한 연심. 예? 그걸 닦아버렸네 교인이. 연심. 연심이요. 분별심이죠.